서 변호사님, 예. 뭐 이번에는 지금 이번 주에 부산대 의전원에서 조국 딸 조민 씨의 그동안에 그 입학 부정과 관련한 조사 내용을 지금 발표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민 씨의 운명도 갈리는 것 맞죠? 예. 갈리게 되겠죠.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뭐 100% 이제 그 입학 치료된다. 이 99%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그 사실 문제 판단은요, 고등법원이 끝입니다. 이 말은 이제 1심하고 2심이 사실심, 그다음에 대법원이 법률심이죠. 근데 그 고등법원의 정정심의가 4년 그대로 확정됐죠. 그때 뭐냐면, 조민이가 이제 부산대 의전을 낼때 7개 스펙 있잖아요. 이게 모두 위조 내지 허위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우리 유명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그다음에 공주대 그때 일저자, 그다음에 그 단국대 뭐 이런 이제 그 인턴들 논문 저자, 그다음에 그 서울대 그 부산에 호텔 아쿠아 팰리스 호텔 또는 거기 이제 그 인턴. 그다음에 동양대 표창장. 그다음에 동양대 뭐 봉사 뭐 이런 확인서 있거든요. 이 7개 스펙이 전부 이게 그 위조입니다. 이걸 이게 부산대가 어떻게 이걸 반박해서 이게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판결문을. 따라서 저는 뭐 이제 입학 취소는 불가피하고요. 다만 이게 너무 만시지탄, 너무 이게 늦은 거예요. 원래는 이게 무죄 추정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앞으로 모든 입시 비리가 있으면 대법원 판결까지 다 보고하면 몇년 지나가지고 조여봐면 할 겁니까? 그렇게 되죠. 이게 다른 학생들한테 선례가 되는 거예요. 아주 이게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거는 기소하기 전에 이미 부산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허위다 하면 이게 미리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게 고등법원까지 이제까지 이게 몇 년을 끌면서 지금 이게 조민이가 한일병원 인턴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늦어도 이게 너무 늦었다. 앞으로 이게 이런 선례가 되면요, 전부 소장 내죠.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이번에 그 입학 취소하는 거는 사필 기정이고, 그 다음에 그 결정은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특히 부산대 의전원 관련해서는 그 입시 전형위원들이 법정에서 3명이나 나와서 증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 되돌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고려대의 경우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자기가 판결문을 다 입수해 갖고 다뭐 꼼꼼히 읽어봤는데 고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입학 취소해서는 안 된다 해서 유은혜 부총리 또 거기도 민주당 아닙니까? 거기한테 그거 좀잘 챙기쇼 이렇게까지 얘기했더라고.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고대의 경우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 우리 법에는요, 민사는 이제 그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남의 돈 빌려도 10년 지나면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그다음에 형사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공소시효. 예를 들어 이제 그 사기를 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려대학은요, 공소시효가 지난 거예요. 아, 지나버렸고. 오래됐잖아요. 공소시효가. 그러니까 이제 그 기소를 못하니. 기소가 안 되면 이게 판결문에 판사가 판단할 필요가 없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그 판결문에 안 노는 거고요. 이걸 제가 근데 TV 조선에서 정청래를 엄청나게 제가 비판했는데요. 이거는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게 증거,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할 때는 증거하고 경험치기에서 판단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증거하고. 그다음에 경험치기라는 게 상식이에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본다. 자, 그렇다면 여기 그 고려대학 보면요. 고려대학인데 그 서류 낸 거는 보관 연한이 지나가지고 첨부된 서류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지원서에 보면 앞장에 쭉 쓰고 첨부 서류 해가지고 1, 뭐, 2,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 앞에 지원서에 첨부 서류까지 이게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목록이 남아있구만. 뭘 목록이. 냈다는 게. 예, 거기에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목록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게 검찰이 압수수색한 목록이 증거 자료죠, 이거는. 이건 증거잖아. 목록이 있다는 거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상식 경험칙으로 가봐야 돼요.
상식 경험 측에 의해서 판단해 보면 자 목록에 이름이 쭉 있다는 것은 당연히 그걸 첨부 서류로 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상식적이죠. 예, 목록에 있는데 이걸 첨부 안 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그런 이제 상식적인 추론입니다. 따라서 저는 데이터베이스 암추된 거 증거에다가 이걸 상식적으로 추론해 보면 고려대 입시에서도 그 공주된 허위 논문들 있잖아요. 예. 뭐 이번에 안철수 딸 안설이 안철수 딸은 진짜 이게 제대로 논문 일저자 됐잖아. 코로나가 이게 인체에 들어가는 과정을 미국에서 이게 논문을 썼죠. 예. 이건 일저자야. 근데 조국이 딸 조민희는 고등학생인데 가가지고 아무 행게 없어. 근데 푸마시한 거지. 아니 고등학생이 가서 영어로 뭐 논문 썼다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그렇게 어려운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더군다나 이과도 아니고 문과 아닙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허위 논문들이 다 스펙이 허위라고는 났잖아 판결이. 그렇다면 이게 그 당연히 그걸 첨부했다 봐야죠. 그 논문들을. 따라서 저는 이제 고려대학에서도 합격 취소하는 게 당연히 법에 맞고 상식에 맞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런데 부산대의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낸 스펙들이 입시 그런 결정에 입학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그 전형위원들까지도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대의 경우는 지금 그 자료도 없으려니와 경우에 따라서는 고대 측에서 그게 전체적인 그런 점수 포션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스펙이 차지하는 포션은 입학을 취소할 만한 상태는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판단해 버린다면 또 할 말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고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왔어요. 한때는 이제 대법원 판결 보고 나서 하겠다 뭐 이렇게 하다가 정치권에서 자꾸 독촉을 하니까 총장이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 그 내용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 여기까지 물러섰고 이 판결 나오니까 판결문을 입수해서 면밀히 검토한 뒤 학칙과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고대의 경우는 취소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래 되면 우리 민족 고대 있잖아요. 예. 앞으로 이게 고대 지원생들은 전부 이게 허위 서류 스펙을 다 붙여도 되죠. 그게 포지션이 얼마 영향 주는지 예. 어떻게 아느냐. 그럼 이게 앞으로 고대 입시생들은 전부 이게 허위 스펙 붙이도 야 조민이는 그 전부 허위 스펙이 몇 개인데도 봐주고 나는 이게 한두 개밖에 안 붙이는데 왜 이러냐. 이러면 이게 앞으로 되겠... 입시생들 어떻게 봤습니까? 옛날에 정유라 있잖아요. 예. 정유라가 이제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을 땄어요. 이거는 이게 면접 어느 시점 이후에 딴 걸 갖다가 면접에 반영했다 해가지고 합격 취소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어머니가 3년 징역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때도 실제 면접 점수에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좀 뒤에 땄다 해서 그 면접 볼 때 그 반영 어떻게 안 합니까? 그럼 이게 그 올림픽에 금메달 따도 면접에 반영하면 안 됩니까? 날짜 지났으니까? 예. 면접이라는 게 사람이 하다 보면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도 고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유라 선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규정에 반하게 허위 서류를 첨부하면요. 이거는 이게 엄격하게 학칙을 적용해서 그대로 이게 그 입학 취소 시켜야만 앞으로 이게 선례가 된다니까요. 이게 잘못되면. 오늘 대한전공의 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 협회장은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여한솔 씨인데요. 조민 씨의 의사 면허증을 박탈해야 한다 했는데 의사 면허증은 이제 우재론이 입학이 취소되면 자동 취소되는 건가요? 예, 자동 취소. 국가 의사고시는 지금 합격을 했고 인턴까지 하고 있잖아요. 아 그게 이제 그 법적으로요. 예. 선행 처분이 후행 처분에 미치는 영향 이런 데 주제거든요. 근데 그 우리 판례가 선행 처분이 무효면요. 네. 그에 근간 후행 처분도 무효다. 이게 확고한 판례입니다. 예. 그래서 앞에 이제 그 입시, 의전은 입시 처분, 이게 선행 처분이죠. 이게 취소가 되면 무효가 되잖아요. 예. 이게 효력이 없죠. 그러면 이게 뒤에 의사 합격 처분 있잖아. 시험. 이것도 이게 무효가 된다. 이게 확고한 판례예요. 예를 들어 이게 로스쿨 입학이 취소가 되면 변호사 시험에 붙었더라도 그것도 이게 변호사 시험이 취소된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뭐 이제 그 부산대 의전이 취소가 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거는 뭐 그런 게 법리상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그 저도 주위에 뭐 선후배들 의사 친구도 많잖아요. 정말 이게 조민이 보면서 그러더라고. 한마디로 이게 그 자괴감이 든대. 야, 내가 이게 이러려고 의사 면허 땄나? 박근혜 대통령 표현에 하면 내가 이러려고 이게 의사 면허 고생이나 땄나? 조민이 같은 사람이 이게 그뭐 한일병원 처음에 국립의료원인가 그 인턴 안 됐잖아. 예, 안 근데 됐죠. 한일병원도 이게 영향이 미치는 데잖아. 예. 거기서 이게 흰가운 입고 진료기 들고 청진기 들고 진료한다? 그러면 이게 진료 받는 사람이나 그 하는 사람이나 얼마나 이게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인턴. 뭐 의사협회에서 그래 하는 거는 이게 충분히 저는 뭐 이해가 되고요. 그런 이게 반발도 아주 거셉니다. 인턴은 뭐 진료까지 안 합니다. 그냥 가서 수련을 하는 것이지, 보고 배우고. 그러니까. 근데 개인 저 인턴한테 치료 많이 받은 실제는 레지던트나 인턴이 많이 하잖아요. 이 응급실에서. 그러면 자칫하면 이제 고졸이 될 가능성이 높고, 조국 아들도 지금 그 스펙이 허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아들까지도 또 그렇고, 참, 조국 일가가 이 자녀들까지도, 뭐 본인들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고 한 분은 4년 중형을 받았습니다만, 자녀들까지도 참 앞날이 암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 부분 뒤에 뭐 정조라는 중졸 아닙니까? 예. 중졸이니까 뭐 고졸이면 그 학력이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조국이 아들 재판을 했거든요. 이제 조국 재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경심 재판 끝나고. 근데 그 아들은 인턴을 이게 두 개를 또 허위로 한 게요. 서울대 그 공익인권보호센터 있잖아요. 거기 그 학교를 어떻게 외고 다니는데 뭐 학교를 안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인턴 한다. 이런 예정 증명서 있죠. 예정 증명서까지 허위로 이게 한 거예요. 인턴도 안 하면서 4주 동안 인턴한다. 요거 핑계로 학교 안갈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정 증명서를 하나 2010년에 허위로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7년이 지났어. 예정 증명해놨고 인턴 안 하다가 7년이 지나가지고 그때 로스쿨 있잖아요. 로스쿨에 필요하니까 그때 이제 그 인턴 증명서 예정이라는 글자를 빼고, 예정 빼고 그때 또 허위로 하나의 그 인턴 증명서를 위조하는. 이게 아들이 두개 혐의예요. 아들이. 근데 그거 다 이게 그 조국이가 한게 아니냐. 이런 데그 혐의가 있는 거고. 따라서 그게 이제 그 만약에 유죄가 조국이한테 되면요. 아들도 이제 그 충분히 입학이 치료될 수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딸하고 아들이 둘다 심각한 이런 데그 상황이고. 실제 그 아들은 제가 보기에 무죄받기 어려운 게 그때 그 우리 그 서식이 27개 중에 조국 아들만 유일하게 서식이 달랐거든요. 그런 게다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 우리 사목자였던 교수가 나에게 고등학생을 인턴으로 쓴 적이 없습니다. 다 이게 그러니까. 다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지켜봐야 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필 규정이고, 조국 일가로 봐서는 패가 망신하는 멸문지화로 봐야죠. 멸문지화가 되겠네요. 참,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번 주에 그 처남 있죠? 조국권. 처남도 이게 그 항소심 선고하는데, 1심에서는 심부름한 사람이 1년 6개월인데, 그러니까. 조국은 이게 돈 받고 다 했는데 1년 받았죠? 근데 이번에 그 검찰에서 항소를 많이 했어요. 허위소송 100억 이상 해가지고, 허위채무 있잖아. 이런 것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게또 선고가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국은 형이 만약에 처남 있잖아. 동생. 조건. 조건. 형이 만약에 많이 올라가면 진짜 이게 멸문지화가 되는 거예요. 동생도 이게 항소심에서는 형량이요. 상당히 올라갈 수. 1심에서는 그때 김미리 판사 있잖아. 기억나시죠? 김미리가 1년으로 줬지만 항소심에서는 이게 형이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